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준수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게 평생의 한이 된 어르신들과 또 지역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준 야학이 있습니다. 전주 샛별야학 변상경 교장과 함께 또 그동안의 역사와 에피소드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도 야학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네, 아직도 있네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예,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샛별야학 보니까 81년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네. 30년이 훌쩍 넘은 거잖아요. 네. 그 저희가 81년도에 개학을 해가지고요. 예. 지금 37년간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학생이 몇 명 정도 돼요? 중고등학교 과정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 지금 중고등학교 합해서 현재는 15명 정도 되고요. 지난 4월 달에 합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8월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네. 이야, 평균 그러면 학생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정도가 지금 주 연령층입니다. 네. 네. 대개가 이제 낮에 일하시고 네. 또 어떤 저녁 시간, 밤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못다한 공부의 꿈을 이루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다 일하시는 분들이고 네. 연령대가 뭐 70살 넘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가장 연령이 많으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은 74세이시고요. 네. 작년에 합격하신 분 중에 가장 연령 높으신 분이 72세. 야. 네. 전라북도 최고령 응시자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학할 때 뭐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70살 넘어서도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상담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 못 배운 한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그 응어리져 있던 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 다 키우고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챙기는 그 한이 한을 풀려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70살 넘어서 이렇게 영어라든지 알파벳 철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학이라든지 네.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데 네. 그게 가능할까? 뭐 사람의 의지가 있다면 네. 뭐든지 다 열리겠지만 가능성은. 그래도 힘들 텐데. 네, 정확히 짚으시네요. 가장 예.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하고 영어인데요. 그러겠죠.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로 ABC부터 가르쳐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영어로 된 간판을 읽었다고 딱 와, 말씀하시는데 네. 아, 정말로 이거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다가 한글을 알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요즘에는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었다는 건 이제 정말로 문맹에서 딱 탈출하신 거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거든요. 정말 축하해 드린 것 중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그 배우지 못한 게 뭐 가정 형편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 때문에 배움의 네. 기회를 놓쳤다가 네. 그렇게 늦게라도 뭐 그 뭔가 배우는 데 있어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네. 그 쾌감, 행복, 네.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네. 대학까지 그럼 가신 분들도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 72세 된 네. 분도 네. 작년 8월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와. 지금 대학에 다니고 계십니다. 완전히 그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그런 네. 새내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다들 대학은 가고 싶어라 하세요. 뭐랄까 자식들도 다 보냈는데 나라고 못 가?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가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세 분이 가셨고요. 올해도 지금 4월 달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대단한 의지네요. 네. 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네. 젊은 사람 못지않은데 그런데 이곳 샛별야학의 교장 선생님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교장 네. 선생님 오늘 출연한다고 해서 연세가 좀 지긋한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으세요. 네. 네, 그런 어떤 연유입니까?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교사를 했던 분들 중에 교장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령은 조금 낮아진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교장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장을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교장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선생님들은 다 대학생들입니다. 또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전부 자원봉사고요. 선생님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4개월에 한 번씩, 1년이 3학기제여 가지고 4개월에 한 번씩 교사 모집을 하는데요. 그래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저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이렇게 배움의 뜻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필요한데, 그 선생님도 자원봉사하는 개념에 있어서 끊이질 않고 지원자가 있다는 게, 경이롭습니다. 저도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암동 그한 건물 지하에 있잖아요. 임대료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주에서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이 그 건물 주인이신데, 그 임대료는 안 받고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해오신 거잖아요, 쭉 그러면.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고마운 분이시네요. 여기를 거쳐간 학생 수만 해도 꽤 되겠어요. 어림잡아서 1년에 한 10명 정도만 잡아도 그 정도 적어도 저희가 한 3, 400명. 3, 400명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록이 정확히 없어서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될 거라고 저희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거쳐간 선생님들도 지금은 교사가 몇분 계시죠? 지금 저를 포함해서 8명 있습니다. 8분. 그 10분만 잡아도 역시 30, 지금 한 6년 역사니까 3,4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네요. 이끌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야학. 그 야학의 어려운 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사람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문제.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배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뒤에서 받쳐주는 후원자 다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그냥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동안 쭉 유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지금은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가장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여행사 사장님이 또, 지인분들이, 지인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십시일반으로. 어떤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동안? 과거에는 있었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그냥 지원,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건물 임대료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행인데, 후원자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뭐 후원자를 막 모집하려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다 보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와줄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후원금 그냥 월 1만 원씩 2년만 해달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교장 선생님도 낮에는 또 별도의 본업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뭐 성인용 기저귀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데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낮에는 일을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밤 시간에 학생들 교육도 하고 있죠? 어떤 과목 가르치고 있습니까? 현재는 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사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검정고시를 많이 합격하셨을 때가 가장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이 일 끝나고 오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37년 동안 야학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낮에는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배움의 길로 내려오셔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라 고등학교 친구들과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 시간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함, 피로함이 몰려들 텐데. 네. 제가 2011년도 4월 달부터 처음 이제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예. 저는 그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들의 눈을 잊지 못해서 정말로 약을 못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 눈빛이 정말로 졸린데요. 졸린 눈인데 분명히. 그거를 부릅뜨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 보고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거를 못 잊어서 약을 못 떠나고 꾸준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내가 왔으니까 배워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세 때문에 졸립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진짜 눈 비비면서 이거를 배우겠다는 그 딱 그 눈빛이 아, 정말 이렇게 바라보면 존경심이 절로 일어납니다. 정말로. 네. 그런데 이곳 36년 가까운 역사에 전주 샛별야학도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했다면서요. 새로운 정부에서 아직 도내에는 지금 장애인들 위한 야학과 또 일반인들 위한 이곳 샛별야학이 두 군데가 이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민간인보다도 새로운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도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지금 갖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60년대, 70년대 이때 그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분들이거든요. 정말 가난해서 학교를 못 보내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외됐던 분들이 이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라다운 나라 아닐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건물이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정말 용기를 가지고 배워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가도 그 내려오면서 계단 내려오면서 다시 마음이 되돌아서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다면서요. 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꼭 그 계단이 지하로 돼 있어서가 아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0년, 40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정말 그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의 계단이 더 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되돌아갔다 다음날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업하다가 한 번씩 물어보거나 상담을 하다가 물어보면요. 정말 무서웠다고 그 계단이. 근데 그 계단을 내려오기만 하면요. 그 공간이 그 지하 공간이 정말로 그 낮보다 밝은 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는데 입학식도 있고 그럼 졸업식도 있어요? 네. 입학식도 있고 졸업식도 있고 뭐 종강도 있고 소풍도 가고? 네.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도 갑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를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의 어떤 그런 추억을 좀 주고 싶어서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는 전체적으로 학교가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소풍 뭐 수학 여행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풍은 재밌었던 일. 소풍은 지금 다음 주에 또 계획이 돼 있는데요. 예. 저희는 야간 소풍을 갑니다. 그래요. 네. 어디로 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덕진공원이나 뭐 덕체령공원 뭐 이 근처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음식도 본인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고 그러겠어요. 네. 그 학생들이 대부분 주부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먹거리들은 또 학생들이 따로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대접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참 지난달에는 15 학생 가운데 10명?
검정고시 네. 네. 당당하게 합격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하는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또 열정이 남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스스로 네. 누가 떠밀려서 온 게 아니고 스스로 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네. 예. 제가 선생님들한테 적당히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인데 시험 준비해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연애해야지 할 일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자료를, 수업 준비 자료를 너무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제가 그 정도 말릴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예,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에는 또 얼마 전에 또 스승의 날도 있었잖아요. 네. 졸업생 가운데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고 사회 나와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졸업생들 중에서는 이제 막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 교사를 했던 분들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20년 전에 교사했던 분들이 한 번씩 찾아오셔가지고 예.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 와. 너무 좋아하시면서 네. 네, 가시곤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학교지만 그 똑같은 장소에 30년 이상을 있기 때문에 네. 아, 여기에서 내가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추억이 네. 또 새록새록해서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정말로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지금도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세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후원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의 임기도 2년으로 지금 있는데 네. 더 연장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제 임기가 이제 교칙에 의하면 임기가 2년인데요. 뭐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또 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후임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려주고 제 생활로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못 찾으면 또 2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년, 2년 하다가 또 한 10년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 그거는 정말.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 네. 각지에 이런 네. 야학이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샛별 야학 또 장애인 야학이 있는데 정부에서 아니면 네.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는 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배우러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저희 같은 야학에 지원하는 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처럼 소규모, 너무 소규모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규모를 따지지 않고 나라에서 다 지원도 해주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런 야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이요. 수요는 야학을 원하는 학생들. 네, 수요는 많이 줄었습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60, 70년대에 배우지 못했던 분들은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언제라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곳은 샛별야학은 어떤 뭐 광고를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입소문에 네. 의해서 네. 오로지 이제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광고하는 건 검정고시 고사장 가가지고 저희 프랑카드 걸고 뭐 하는 정도가 이제 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나 여기서 마쳤어, 여기서 마쳤어 해서 용기 내서 또 오시고 또 지인들 데리고 오고 언니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학생은 계속 꾸준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70살 넘으신 분도 검정고시 통과하고 또 네. 대학교까지 꿈을 이뤘다고 하니까 네. 누구든지 노력하면 된다는 게 다시 새삼 실감이 되는데 네. 기억나는 이 학생은 정말 잊지 못할 학생이다. 몇 학생만 소개를 더 해주신다면요. 제자 가운데. 저희 야학에 오시면 대부분 중고등학교 과정을
1, 2년 내로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2개월, 뭐 아니 2년 정도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 정도면 다 마치세요, 보통은. 근데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자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어쩔 때는 2주에 한 번, 막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9년 만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쳤어요. 이야.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먹었거든요. 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네,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합격을 하셔가지고 나가셨는데요. 정말 많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9년 만에. 네. 아, 그분도 의지가 대단하네요. 네. 지금 수업 그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라도 아,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여기까지 지금 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분 위해서 네. 수업은 매일 이루어지죠? 저녁 시간에. 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요. 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 50분부터 10시까지 저희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요. 네.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한국사, 뭐 이런 류의 검정고시 과목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뭐 어차피 70살 넘으신 분도 그렇게 도전해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미리 지레 겁을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아, 그럼요. 예. 저희 약에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오시기만 하면 저희 학생들이 거의 뭐 과외를 하다시피 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예.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소풍도 가고 또 수학여행도 간다고 하니까 네네. 학교 다니는 맛 느껴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공부하는 공간이지만 재미가 있어야 학생들이 꾸준히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재미있게 수업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재미있는 공간으로 기억에 남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별히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야학이 늘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와중에도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 학생들, 우리 교사들이 정말 애쓰고 있거든요. 그 교사들한테 늘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껏해야 제가 뭐 치킨에 맥주 한 잔 사주는 걸로 네, 그렇게 대신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그 교사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후원자분들 또 네. 선생님들 네. 그분들이 또 열심히 또 봉사해줬기 때문에 네. 또 빠질 뻔했네요. 건물 30년 넘게 무상으로 또 이렇게 네. 임대해 주신 분들 네, 네. 모든 분들의 또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한 분의 학생이 찾아오더라도 네. 열심히 또 잘 가르쳐 주셔서 그 배움의 기쁨을 좀 만끽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